제주도 내 지정 해수욕장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동시에 개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해수욕장은 3년 만에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조금 이른 듯하지만 해수욕장에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도민과 관광객들은 맨발로 해변을 거닐며 5월의 제주 바다를 만끽합니다. 관광차 왔고요. 네, 지금 혼자서 하루 일찍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바닷가에서 조금 맨발로 걷고 싶어가지고 지금 걷고 있는 중이에요. 모래사장 맨발 걷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이 이제 오픈할 때가 다 돼가는데 깨끗한가를 보러 가는데 아주 참 청소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계속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제주도가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오는 7월부터 일제히 개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해수욕장은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이제 야간과 조기 개장하는 이유가 그 지역 상권하고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달 24일부터 조기 개장이 확정된 해수욕장은 금능과 협재, 곽지, 함덕, 이호태우 등 모두 5곳.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호태우와 삼양해수욕장은 야간 개장이 이루어집니다. 운영 시간은 다른 해수욕장보다 1시간 더 연장해 오후 8시까지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오랜만에 통제 없는 개장에 기대와 걱정이 모두 앞섭니다. 일찍 그 개장을 하면은 상가에 도움은 되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모든 시설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수욕장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